그런 건 아니고, 제가 기자회견 말미에 말씀드렸지만, 요새 편안히 쉬고 있는데, 나라 걱정이 자꾸 심해져서, 나 좀 걱정하지 말고 살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정치권에 호소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뭐 나름대로 결단을 하고 단식을 열흘이나 했는데 또 그것이 여야 합의로 또 대통령도 도와주고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작이 됐는데 그 뒤에 법안 제정 과정에서 또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으로 또 캡을 씌우고 또 위성 비례정당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아주 누더기가 됐습니다. 뭐 그래도 연동형이라고 하는 이름은 건졌으니까 앞으로 해나가면서 발전시키면 되겠지 그런 기대를 가졌었는데 그 뒤에 정치는 완전히 양당 정치, 양당 대립 정치가 더 격화되고 보시다시피 정치가 실종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야당이 다시 양당이 병립폭행으로 회귀한다고 하고 지난 30일에는 민주당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을 지연시키고 먼저 무산시키고 거기에다 이재명 대표는 멋진 승리해서 뭐하냐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예, 제 심정을 호소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특히 민주당에서 얘기를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민주당 대표를 두 번이나 하지 않았어요. 민주당은 민주당에 대한 자부심,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민주당이 어떤 당입니까? 이 나라 민주주의를 세웠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길거리에서 싸우면서 유신독재에 저항해서 민주주의를 이뤘고 그 민주주의가 기반이 돼서 산업화 이루고 세계 10대 강국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 국제정세도 어렵고 미중 갈등도 심하고 신기술 경쟁도 심해지고 그러면서 21년에 10대 경제 강국이 금년에 13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더 주저앉을 겁니다. 인구 절벽은 세계 최고로 이게 헤어나질 못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에서 정치를 복원하자. 정치를 싸움의 대결의 정치가 아니라 합의의 정치, 통합의 정치로 복원하자. 그 기초를 쌓는 것이 다당제고 그 초석을 다지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켜나가면서 이걸 발전시켜 나가자. 그게 제 취지입니다. 자, 예. 아까 연동형 비례제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위성정당 방지법으로 나온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판하셨거든요. 예. 뭐가 좀 불충분하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나 제안해 주실 것이 있으신지 위성정당 방지법 내용을 보니까 비례대표 추천 비율이 지역구 추천 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이어야 된다. 그 취지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를 내지 않고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비례대표를 내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대 정당도 최소한의 비례대표를 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47석의 20%면은 9.4석이 되죠. 9석입니다. 9석 이상을 내면은 그러면은 9석이면은 20% 9석만 내면은 이쪽 그 지역구 253석을 다 낼 테니까 그러면은 제1당 여당 야당이
비례대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극단적으로 해서 또 다른 비례정당이 우리도 좀 하겠다. 그러면 또 하나의 비례정당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9석만 내고. 네, 또 다른 문제는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를 보면은 지역구는 아예 하나도 내지 않고 비례만 낸 정당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당들이 결국 어디로 갔어요? 다 거대 정당으로 합당이 됐거든요. 그것도 또 다른 비례정당이다. 그런 면에서 김상희 의원이 그 제 대표 발의한 위성정당 방지법도 보완이 돼야 된다. 이를테면 비례대표 의원을 추천하는 정당에서는 반드시 몇 석 또는 몇 퍼센트 이상의 지역구 의원도 같이 공천해야 한다. 이런 것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100분의 20 이상이라고 하면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지역구에 딱 한 석만 그 법에 뭐 이렇게 양쪽 다 그 저 후보를 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역구 한 석만 내고 비례대표 20명의 후보를 낸다. 그럼 100분의 20 넘어요. 그런 이제 그 이 꼼수가 가능하니까 이런 것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것은 보니까 나중에 합당할 때 그 정당 지원금을 그 배분하는 것을 제약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렇게 되면 그냥 비례정당으로 놔두고 합동의원총회를 하든지 같이 뭐 저 지시를 하면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건 뭐 국민의힘이건 여러 가지 이유로 제명되거나 탈당된 의원들 나가 있어도 다 당원같이 행세하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여하튼 뭐 그런 그 의안에 약간의 문제를 보완한다는 얘기지 기본적으로는 위성정당 방지법 또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만들어라. 특히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공약이고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이제 좀 제대로 공약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대표, 공약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에 돼달라. 그 민주당에 대한 자존심 긍지를 잃지 말아달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위성정당 방지법, 위성정당 자체를 막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민주당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합의가 안 된다면 민주당 주도로라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어떤 방안이? 아니, 민주당 단독으로 이제 민주당이 탄핵은 과반으로 하면서 왜 이건 과반으로 못합니까? 특검법도 과반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이 나라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이제 대통령 양당제에 따른 극한 대결, 대결 정치, 싸움 정치를 이제 극복하고 다당제의 길로 나가자. 다당제 첫 걸음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만큼 지금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나가자.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입니다. 그 말씀하신 그 구상을 좀 실현화시키기, 네? 말씀하신 그 구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례대표 내는 정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게 하자 이런 네. 구상 보완책을 네.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의원님과 좀 접촉하시고 저는 그건 없습니다. 저는 요즘 뭐 정치인 접촉은 뭐 어떻게 우연히 개인적인 관계로 만나는 것 이외에는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신당 창당 계획도 없으신가요? 예? 신당 창당 계획도 없으시고 창당 창당?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뭐 정치하고 예. 아까 그 기자회견에서 사법 리스크 언급하셨는데 민주당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제가 사실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과격한 얘기를 썼다가 마지막에 지워버리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경기도지사를 지내고 성남시장을 지낸 사람이 그 당시에 분당의 선거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에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것. 이재명 대표 책임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자존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대표가 되고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이 꼼짝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탄핵을 한다, 특검을 한다, 뭐 인사청문회에서 그 보고서를 내주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로 하지만 결국은 스스로를 묶는 겁니다. 민주당이 스스로를 풀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겠다. 민주당이 어떤 정당이냐.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이 뭐가 풀릴 거라고 봅니다. 나는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 의원들의 패기가 없어졌어요. 지사적인 이런 열정이 없어졌어요. 제가 14대부터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만 그때 국회의원하고 지금 국회의원하고 다른 것은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생각하는 패기, 나라를 생각하는 지사적인 열정,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초선 의원들은 공천에 뭐 이게 막히고 다선 의원들은 왜 그런지 그냥 뒤로 물러서 있어요. 중진들도 아무 얘기도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주당을 좀 다시 살려야 되겠다. 제가 지금 그 이 마음에서 막 이게 끌어오릅니다. 물론 제가 민주당을 떠나서 제3당에 들어가 있고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뭐 저는 여기서 뭐 제가 잘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강진에 있다가 그래도 이게 제3당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그 독일과 같이 다당제의 가능성을 한번 열어보자 이랬었던 거거든요. 근데 뭐 그게 안 됐죠. 할 말은 없습니다. 예. 그 민주당이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데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 제안이 오시면은 아니 뭐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조금 아까 추가 질문인데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약간 뭐 거취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 지도 뭔가 좀 거취와 관련해서 어떻게 결단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모든 게 지금 뭐 민주당이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군 하고는 있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의 마음과 결단에 달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래 내가 민주당을 살리겠다. 그래,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민주당을 열어놓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은 그러면 모든 것의 열쇠가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주장은 어쨌든 원내 일당이 돼서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으로 지금 정의평 회기에 대해서 도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나는 뭐 어떻게 한다는 뭐 솔직하게 제가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나온 게 아니고 이 양당의 국회의원들이 특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민주당의 대표가 이런 선거 제도에 대해서 결단을 해줘야 된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어떻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랑도 만나서 말씀하실 계획, 이재명 대표랑도 만나서 말씀하실 계획. 뭐 요즘 저는 뭐 정치인을 만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다 들어가고 이재명 대표도 뭐 저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겠죠. 오늘 이야기가 간섭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하신 말씀이 간섭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관철이 안 되는 상황도 염두에 두고 계신 건지라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의 그 결단이 어떤 걸 의미하시는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글쎄요. 그걸 뭐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리겠어요. 그거는 뭐 내가 말씀 생각이 있더라도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이고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당원들이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아 이게 희망이 보인다 그런 그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결단 뭐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뭐 대통령 사퇴를 요구한 것이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 그거는 당내 사정인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요.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당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뭐 여기서 주로 민주당 얘기만 나옵니다만 국민의힘도 뭐 그 혁신위원회가 꾸려졌는데 앞으로 진전되는 것도 없고 갈등도 있고 그런데 여하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저는 다른 의미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열정이 필요하다. 사명감이 필요하다. 민주당에 대한 자존심, 민주당에 대한 긍지 이것을 갖고 정말로 뭐 초선의원이면 초선의원들, 초선의원들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러면은 중진의원들 정말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열고 논의를 저는 그게 안 보인다고 얘기해요. 왜 그 민주당이 이렇게 그 망해가는데 민주당 걱정을 안 하느냐. 그래서 지금 화가 나는 겁니다. 충선 앞두고 현역 의원 1억 8장이 민주당에서 있었는데 네? 어떻게 그 현역 의원 1억 8장이 민주당에서 있었는데요. 이상민 의원이 8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8장은 뭐 그분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뭐 나갔을 거고 근데 여하튼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방안들이 다각도로 논의가 됐고 모색이 돼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 어떤 방식이든지 이번 총선에서 뭐 어떤 세력을 돕는다거나 정치에 좀 참여하실 계획을 전혀 없으시다고요? 나는 뭐 지금 아니 내가 뭘 하겠어요. 네, 참다 견디다 못해서 그저께 그 30일 그 위성정당 방지법이 무산되는 걸 보고 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보고 그래도 가서 말 한마디라도 하자. 그리고 민주당의 의원들 초선부터 재선, 삼선, 중진, 또 원로들까지 원로들이 당대표가 밥 산다고 가서 밥이나 먹고 나오면 무슨 원로회의가 필요하냐 이게. 그래도 할 얘기를 하고 그래도 민주당을 살릴 얘기를 해야지. 송영길 전 대표께서도 연동형 제도가 유지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유지된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반윤연대 그렇게 해서 반윤연대를 만들어야 뭐 탄핵을 시킬 수 있다고 이런 식의 주장을 하시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어디까지나 반윤 친윤 또 당내에선 친명 반명 대결 구도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드는 건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평화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해서지 무슨 윤을 반대하고 이런 발상부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네, 뭐. 민주당이 지금 뭐 탄핵에 이어서 특검까지 이제 추진한다고 하는데 아까 대통령이도 언급하셨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정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서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보십시오. 이동관 방송위원장 탄핵안을 올려놓고 사표를 내니까 왜 사표 냈느냐고 야단들이 워낙 그만두라고 했던 사람이 물론 사표를 낸 거는 아 이게 방송위원회 공백이 너무 오래 가면은 방송 정책이 중단이 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사표를 낸 거지만 그걸 뭐 꼼수라고 그러고 무슨 뭐 위장 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 이거 우리가 그 생각까지 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될 일이지
그냥 사사건건이 여야가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당의 대변인을 하고 또 당의 대표를 할 때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정치에는 격조가 있어야 됩니다. 품격이 있어야 되고 품격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윤연대로 생각하느냐 얘기예요. 이낙연 전 대표 신당창당설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창당설 수준이 거론되고 아 글쎄 그건 뭐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뭐 되도록이면은 그 당이 하나가 되고 또 당의 새로운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 이낙연 대표의 생각은 모르겠어서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뭐 정성호 의원님이나 박찬대 의원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손학규계라고 많이 불리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친명계의 좀 핵심 그룹이신데 아이 뭐 손학규하고 가까웠던 의원들이 친명계 핵심이 많습니다. 근데 정치라는 것은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을 좀 전달해 주실 생각 그런 건 없으세요? 그분들에게 대표님의 생각을 좀 아이, 뭐 저 정치인이 어느 정도 크면은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지 과거의 사람이 예, 이래라 저래라 그거는 안 됩니다. 아, 이제 끝났죠? 감사합니다.